안녕하세요. 유나리입니다. 오늘은 영어 원서 읽기 초반에 시도할 수 있는 AR 지수 2점대 책으로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매직 트리 하우스를 읽기 전까지 읽은 챕터북 목록을 오늘 전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원서 읽기 시작하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둔 부모님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희 아들의 영어 원서 읽기 진행 상태를 간략하게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AR 지수 2점대 책을 소개할게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유치원을 중간에 그만둬서 7살 때 반년 이상을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홈스쿨링으로 영어 원서를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7살 가을 정도부터 시작해서 1학년 2학기에 매직트리 하우스를 제 도움 없이 혼자서 재미있게 깔깔 웃으면서 읽는 그런 단계가 됐어요. 영어 원서 읽기 시작하고 한 1년 정도까지는 거북이 걸음처럼 아주 조금씩 효과가 보이기 시작했고, 매직트리 하우스를 혼자 쉽게 읽게 되는 시점이 한 1년 정도 조금 지난 시점이었는데, 그때부터 실력이 느는 게 눈에 확띌 만큼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직트리 하우스 뒤로 많은 챕터북을 읽었고요. 매직트리 하우스 이후에 읽은 챕터북도 나중에 순차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서 읽은 지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이 2학년 2학기 가을 정도부터 이런 윈피키즈나 로얄드 날 시리즈 이런 것들도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챕터북을 넘어서 이렇게 일반적인 아이들 책, 한 페이지, 200페이지 내외의 쉬운 책을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챕터북에서 일반 책으로 원서 읽기 시작한 지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넘어오게 됐습니다. 이때 한참 자신감도 붙으면서 쓰기도 자연스럽게 같이 향상이 됐어요. 물론, 체계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서 디테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단어 뒤에 S를 붙이거나 인칭이나 뭐 시제에 따른 동사 형태의 변화 같은 것들은 뭐 정확하게 적는 그런 능력은 부족했는데, 그래도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거를 본인 나이 수준으로 충분히 적게 됐습니다. 오히려 2학년 때까지는 한글보다 영어가 읽기 쓰기가 앞서서 이때는 오히려 한글 실력을 끌어올리는 게 고민이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이렇게 쭉 했으면 지금쯤 엄청 실력이 늘었을 텐데, 3학년 정도 되니까 아이가 머리가 크기 시작하면서 꾀가 생겨서 잘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강요해서 읽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 4학년인데, 본인이 다시 재미있게 읽을 때까지 지금 좀 기다려주는 시기예요. 2학년 말에 AR 지수 4점대 후반을 수월하게 읽었는데, 지금 영어 원서 읽기 실력은 뭐 그때랑 거의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책을 별로 안 읽었으니 더 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제가 가끔 재밌는 책 있으면 한번 읽어보라고 슬쩍 권해줘서 한두 번씩 이렇게 뜨문뜨문 이렇게 읽는 상태이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 안에만 있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돌잖아요. 그래서 다시 조금씩 읽게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한 영어 원서 홈스쿨링 상태는 이 정도고요. 방법은 따로 없었어요. 오늘 소개하는 이 책들을 본인이 혼자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옆에서 그냥 꾸준히 반복해서 읽어줬습니다. 유치원을 안 가니까 제가 책 읽어줄 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그때 따로 영어 원서 읽기, 뭐, 홈스쿨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시작한 게 아니어서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 뭐, 흘려듣기, 집중듣기 이런 거를 해본 적은 없어요. 지금도 말만 들었지 그게 뭔지 정확히는 모르고 있는데, 이제 아이가 혼자 책을 읽을 수 있는 상태니까 굳이 지금 와서 시도할 필요도 없어서 현재까지도 그런 방법을 뭐 시도해 볼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이 한글책 읽는 것처럼 계속 읽어주고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읽게 되는 그런 한글 습득 방법을 똑같이 적용했고요. 그래서 따로 방법적인 면에서 알려드릴 뭐 특별한 비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올리는 이
책들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비법이에요.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반복해서 읽게 만든 거. 이게 저희 아들이 원서 읽기를 할수 있게 된 단 하나의 비결입니다. 저희 아들이 그 2년 동안 그러니까 그림책부터 시작해서 4점대 후반 챕터북을 끝내고 일반 청소년 소설로 넘어올 때까지 읽은 책을 AR 지수 단계별로 짬짬이 소개 영상을 만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로 매직 트리 하우스 읽기 전까지 읽은 AR 지수 2점대 챕터북입니다. 첫 번째는 해리 앤 머지고요. 내용은 유치원생부터 뭐 읽힐 수 있고 성별 구별 없이 다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아이들이 동물 좋아하잖아요. 강아지가 나오고 아이들이 일상에서 겪을 법한 스토리를 전개해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고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책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지당 글밥도 유치원생이나 초등 저학년이 읽기 적당하고요. 그림과 전체적 색감이 귀엽고 따뜻한 느낌입니다. 저희 아들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도 7살 겨울쯤에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기본적으로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아닌데 이 책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호불호가 거의 없는 책이라 구매하셔도 실패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읽은 책은 네이튼 그레이트입니다. 이 책도 유명하죠.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읽을 만한 책입니다. 레벨은 헬렌 머지와 거의 비슷해서 어떤 책을 먼저 읽는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이튼 그레이트는 AR 지수 2점대로 초기 챕터북의 형태와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림책에 가까울 정도로 그림이 많고 쉬운 책입니다. 초반에 너무 어려운 챕터북을 시도하면 아이가 영어 원서 읽기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서 이런 책으로 시도해서 반복적으로 익숙해질 때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꼬마 탐정이 친구들의 사건을 해결해 주는 내용이어서 읽으면서 아이들이 관찰력과 추리력도 키울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책도 칼라판으로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고 책 뒤에는 내용과 관련된 액티비티들이 설명되어 있어서 책 읽고 엄마랑 같이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탐정물이다 보니까 남자아이들이 더 좋아할 수는 있지만 아직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성별로 취향이 막 갈릴 시기는 아니어서 여자아이도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I Can Read 레벨 2인데요. 이 I Can Read가 여러 시리즈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어멜리안 베델리아랑 저스티스 리그 시리즈를 읽었습니다. 어멜리안 시리즈도 AR 지수 2점대로 유치원부터 시도하기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따뜻한 캐릭터가 주인공이어서 정서적으로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내용이 그다지 어렵지 않으면서 실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표현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은 책이고요. 이책 역시 성별 구별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알케미드 레벨 2 저스티스 리그는요, 표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히어로즈 시리즈입니다.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히어로즈 캐릭터가 잔뜩 등장해서 정말 좋아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한 번에 대여섯 권씩 가져와서 앉은 자리에서 몇 번을 반복해서 읽을 만큼 저희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입니다. 4학년이 지금도 가끔 읽어요. 남자아이들이라면 꼭 사주셔야 할 책입니다. 다음은 스푸키 테일인데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많아서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림도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어서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고 뭐 엄청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교훈을 담고 있어서 이 책도 추천하는 책입니다. 다음은 넌픽션 챕터북 두 가지를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National Geographic Kids. 이 책은 아이들 책 중에 정말 유용한 넌픽션 책입니다. 저희 집에는 지금 레벨 2와 3가 있는데 레벨 2가 보니까 AR 지수 3점대 정도의 책이네요. 2점대를 원하시면 레벨 1부터 구매해서 읽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집에는 레벨 1이 없어서 2를 보여드릴게요. AR 지수 3점대라 조금 글밥이 더 많은 거는 감안하고 봐주시고요. 원서도 원서지만 아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책입니다. 저희 아들은 이 책을 굉장히 흥미롭게 읽더라고요. 미라에 관한 이 책은 읽고 한동안 밤에 무섭다고 잠을 못잘 만큼 책이 사진을 담아서 생동감 있고 현실감 있는 책입니다. 우리 아들은 무서워하면서도 또 좋아했던 책인데
어떤 아이들은 정말 심각하게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잘 읽을 것 같은데, 혹시 겁이 많은 아이라면 한두 권 빌려서 읽어보고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더 매직 스쿨 버스입니다. 내셔널 그래픽 키즈와 함께 대표적인 논픽션 북이죠. 내셔널 그래픽이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실제 사진이어서 장점도 되지만 이걸 심하게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 책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컬러풀한 만화 한 편을 보는 느낌입니다. 글밥도 적고 AR 지수 2점대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챕터북 시리즈는 AR 지수 2점대의 초기 챕터북이고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영어 원서를 처음 접하는 초등학생이 읽기 좋은 책입니다. 레벨은 비슷해서 순서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순서 때문에 고민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몇권 추천해달라는 문의는 시간적 제약으로 제가 따로 받기 힘들고요. 다음 단계의 챕터북도 조만간 또 소개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 앞으로 성별, 또 연령별, 레벨별, 장르별, 뭐 이렇게 다양한 테마로 묶어서 소개하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이니까, 업데이트 되는 영상을 참고하셔도 충분히 책 선정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도 챕터북 다음 단계에 있는 청소년 책, 성인 책, 원서 리뷰와 정보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앞으로 이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